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일이에요. 네네네. 저는 투자 회사로 얘기를 안 하는데 대부분이 투자로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본인은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분들을 이해해줘야 되는 게 살아오면서 뭔가 그 트라우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거나 암호화폐 때문에 망한 사람이 주변에 있거나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를 물어보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공감해 주세요. 아, 그러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 나중에라도 이게 내 회사가 아니니까 선생님이 의심하는 그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제가 더 알아보고 혹시 그렇게 나중에라도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역으로 나오는 거지. 지금 아니라고 해놓고. 그런 일을 제가 이제 알아보고서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고서 그러잖아. 그럼 기회가 더 있잖아. 그리고 다시 만나서 선생님 말씀한 걸 다 알아봤는데 이런 이런 부분이어서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요. 공증 안 하면 공증도 해주시겠대요. 앞으로 해주시겠대요. 그럼 공정하라 그래요? 아, 그럼 아니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생각해지.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안 해요. 이렇게 거부할 필요 없이 들어보자.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의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텀을 두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오히려 받아들여요. 근데 정성스럽게 내가 얘기한 거잖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한 거잖아.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시면 돼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